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본인 스스로는 대단한 연애 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연애 고자 그런 친구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그래도 전 여친은 오랫동안 만났으니까 당연히 감정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 때문에 현 여친한테 차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까이까이까이까이 원제 여자분들 이게 정말 기분 나쁜 상황입니까? 제 여친은요 모태솔로고 제가 자기 인생 첫 연애입니다. 이제 딱 4개월 됐고요. 이번에 너무나 황당한 이유로 진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요. 벌써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사는 것도 몰라서 지금 이렇게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또 여친의 이런 마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같은 여성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여친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고요. 방을 구경시켜주는데 이때 전 여친이 저한테 써준 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거 막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서랍 구석에 다른 잡동사니랑 같이 뭉개져 있던 겁니다.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전 여친이 먹고 싶다던 음식을 제가 한번 사다 준 적이 있는데요. 이게 하필이면 제주도에서만 파는 거라 금요일에 반차 내고 제가 직접 제주도에 가서 사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 여친 생일 때 좀 비싼 선물을 사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전 여친이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맙고 감동이라며 손글씨를 써준 뭐 그런 편지입니다. 여하튼 이거 절대 일부러 보관하고 있던 게 아니라 다 해명했어요. 여친 보는 앞에서 바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런데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친은 싸늘하게 웃으며 야, 나 간다. 붙잡지 마라. 이러더니 굉장히 낯선 사람처럼 완전 냉정하게 매몰차게 가버렸어요. 그런 뒤 제 모든 연락을 다 씹고 잠수를 타나 싶더니 정확히 일주일 만에 연락을 해서 겨우 만났는데요. 보자마자 바로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나 그거 다 찢었다. 너도 봤잖아. 그리고 일부러 보관하고 있던 게 절대 아니다. 그때 상태 보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차라리 몰랐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어쨌든 알게 된 거고 너를 만나는 동안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럽니다. 아니 양다리를 걸친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랬더니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라며 쿨하게 제 잘못은 아니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하고 또 물었더니 억울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저희가 저녁에 톡을 받던 중에 여친이 저희 동네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때 저는 주말에 만나면 많이 사주겠다 했었고 저희 집으로 처음 오기로 약속한 날 그때 사주겠다 한 거죠. 그래서 여친도 기대를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꺼내며 내가 먹고 싶다던 아이스크림은 나중에 사준다고 바로 안 사다 줬으면서 전 여친 말에는 제주도까지 갔네? 이게 너무 억울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그래 뭐 좀 구차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나름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이 말이 바로 다음날 이 말이 나온 날 바로 그 다음날 저는 일찍 출근을 해야 돼서 그래서 먼저 사다 줄까? 이렇게 못 물어본 건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여친이 먹고 싶으니까 좀 사다 와라. 사 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저도 분명 사다 줬을 겁니다. 그리고 전 여친과는 3년 넘게 만나다 그런 거고 지금 여친은 겨우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 감정의 깊이가 다른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대신 앞으로 전 여친한테 했던 것들보다 내가 훨씬 더 너한테 또 많이 잘해줄게. 왜 그런 거 생각을 못하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생각 못해 이러고는 붙잡는 재빨 뿌리치고 가버렸고요. 지금까지 계속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단은 안 당한 것 같은데 그냥 뭐라 뭐라 해도 다 씹어버려요. 사실 말이죠. 저는요. 연애를 하자마자 바로 뜨거워지는 커플은 절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같이 커지는 거고 또 표현하는 거 역시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제 여친은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모태솔로라 그런 건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또 여자 입장에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저희 누나랑 누나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역시 그래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 여친 생각이 너무 짧고 어린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투도 너무 많다 그러고. 아니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주면 얘 마음이 풀리는 걸까요? 어? 물론 전 여친 편지 안 버린 거야 분명 제 잘못이 맞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거 전 여친 관련된 건 헤어지고 난 뒤 전부 다 버리고 불태웠어요. 진짜 그 편지 딱 하나만 다른 잡동산이랑 낑겨있던 거라서 솔직히 저 너무 억울합니다. 게다가 여친 역시 그래요. 네 잘못은 없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이 너무 서운하고 억울해서 이제 더는 만날 수가 없다 이러는데 아니 제가 앞으로 서운하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제 진심을 보여주면 풀릴 수 있을까요? 여하튼 지금도 여전히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중이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여친 마음이 살짝 풀어진다 싶으면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집은 모르지만 직장 위치는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문제는 그거죠. 언제까지 시간을 줘야 하냐 이겁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데 여성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이거 나도 기분 거지 같을 것 같은데 차라리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핑계를 대지. 결국 전 여친만큼 널 사랑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봐 이거 아닌가? 게다가 바로 비교할 만한 사건도 있고 특히 4개월이면 한창 불타오를 때 아니야? 여친 입장에선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마다 불쑥불쑥 이날의 이 거지 같은 기억이 떠오를 것 같은데 또 여친 역시 그러기 싫으니까 여기서 헤어지자 하는 거고 그냥 됐으니까 헤어지고 다음 여친한텐 조심하세요. 2번? 뭐? 감정의 깊이가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아니 나는 모쏠도 아니면서 말을 왜 그따구로 해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 먹으려고 3년씩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 이거야? 야 이건 그냥 대충 썸녀라 해도 사다 주겠구만. 여기서 뭔 감정의 깊이 이질 어휴 난 끝났어 이 새끼야. 끌끌끌끌끌. 4번.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별이지. 미친 거 아니야? 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그걸 꼭 대놓고 말로 해야 되겠냐? 5번. 야 누구는 반차까지 내고 제주도에 내려가 사다 주는데 나는 지 동네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도 못 사다 준다. 그런데 그거 좀 서운하다 했더니 감정의 깊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딴 개소리를 시부렁거렸다. 바로 헤어지지. 누가 참냐 이걸. 6번. 전 여친 편지를 보관. 거기다 내용을 보니까 전 여친한테는 제주도까지 가서 음식을 사다 줬네. 근데 나는 집 근처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도 안 사다 주네. 내가 남친한테는 겨우 이 정도 여자였구나를 느끼고 있는 그 와중에 마음의 깊이가 다르잖아. 야, 이 정도면 이별 통보 여친이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 아니냐? 어? 7번. 솔직히 전 여친 편지까지는 이해를 해보겠는데 실수라니까 마음의 깊이 이발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래놓고 여친이 모쏠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봤을 때 네가 모쏠 같아요. 8번. 야 모쏠이라고 해서 아무 눈치도 없고 상황 파악도 못할 것 같냐? 오히려 더 눈치 빠르고 이성적일 수 있는 거라고. 여친 머리로는 그래. 이미 네 전 여친만큼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 다 파악하고 헤어지자 하는 건데 누나랑 누나 친구 조언을 들었다고? 미친 겁나 웃겨. 끌끌끌끌끌. 9번. 아니 겨우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감정도 하나 안 깊다면서 왜 이렇게 추잡하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거요? 이유가 뭐야? 아 말이 안 맞잖아. 10번. 이거는 여친이 모쏠이라서 너를 단칼에 베어내는 게 아니라 고작 이런 것도 거슬려 헤어질 만큼 네가 전혀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끝났다고. 아니, 이제 겨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 전 여친 따라잡으려면 2년 반 넘게 더 만나야 된다 이겁니까 지금? 네가 뭐라고? 너 뭐 돼요? 아이고, 보는 애가 다 부끄럽다. 11번. 나도 여자지만 솔직히 편지까지는 여친이 속이 좀 좁다. 그게 뭐라고? 대충 넘어가지. 이런 생각하고 읽었거든? 그런데 헐, 마음이 깊이 이 소리 나오는 순간 바로 욕 나왔어요. 님 연애 꽂으세요? 아니면 미친 건가? 마음의 깊이. 이거는 뭐 솔직히 남미세도 바로 쌍욕 박을 것 같은데요. 기분 나쁜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저런 성격 계속 사귀면 집착 쩔어가지고 진짜 살 수가 없을 거라고. 그냥 헤어진 게 다행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야, 말 똑바로 해라. 집착은 여친이 아니라 이 인간이 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 이거를 제 3자인 우리한테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여친은 3년이고 얘는 4개월인데 그런 마음의 깊이가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라면 그래도 이해를 해보겠는데 이 말을 여친 앞에서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연애 고자 맞는 것 같은데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기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